오늘 뭐 그거 말고 한게 없어요. 안 자냐고? 예, 네, 안 잡니다. 안 자고 이야기를. 뒤를 많이 돌아보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그냥 지금 뮤지션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서서 뭔가를 선사하는 그런 직업을 할것 같다고 생각을 이렇게 됐어요. 뭐 물론 뭐 아주 훌륭하다고 말을 못하지만 그런 제가 됐어요. 사람들한테 춤추고 음악하면서 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나요? 저는 29년 살면서 좀 9년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늘 이렇게 살것 같았어요. 늘 이런 걸 하면서 살것 같았어요. 죽이든 밥이든. 근데 상상하게 되는 그런 시기예요. 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무대에 있을 때 제일 멋져 보이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생각해도
하지만 그냥 김들도 비건도 단다 좋아. 네, 감사합니다. 빅쇼트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300면 에. 좋아요. 요즘 초이 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4인 치킨 너무 멋있죠.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고 좀 제가 멋있다고 느. 확실한 관종입니다. 예. 천장만 나오니까 우리 집 천장 보는 것 같다. 집이 복층이신 거군요. 되게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괜히 켰네요. 뭔가 이야기하는 여기 단톡방인데 진동이 계속 오나 봐요. 왠지 모를 확신이 되는 곡이 있는데 그게 1번 트랙인 것 같아요. 블라썸이라는 트랙이
저한테는 가장 사랑스러운 앨범인 것 같아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서는 이유, 그런 게 많이 담겨 있는 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제가 가장 많이 고뇌하는, 생각하는 제 자신이 블라썸에 많이 담겨 있는 것 되게 의문문 형식의 곡인데, 왜냐면 이제 아직 답을 못 찾았으니까 그런 거겠죠. 예. 그런. 진짜 중학교 때부터 오빠가 너무 좋았고, 노래도 좋았고, 춤도 좋았어. 잘하고 있고, 많이 성장하고, 보여줘서 너무 고마워요. 항상 노래해줘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거북이처럼 느리더라도 지치지 말고,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비교인도 지치지 마시고, 하루하루 성실히 임하시는 모습으로, 충분히 랩비트에서 직접 보고 더팬 됐습니다. 존잘, 무대 매너 짱, 끼재. 감사합니다. 멋있었나요? 감사합니다. 헐, 나도 진짜 멋있게 살고 싶은데 너무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서 뭘 해야 멋질까 고민해. 평범한 게 얼마나 멋지.
머리 많이 길었죠. 역사상 가장 깁니다. 오빠 노래를 듣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큰 힘이 된걸 보면 이미 오빠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고민 얘기합시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고마운 존재예요.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핸드폰 배경화면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순감 짱이다. 배경화면에 이렇게 나는 개짱이다 이런 걸 써놓고 다니는 거 보니까 자존감이 개짱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는 아하하하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99번 중한번 아무쪼록 괜찮은데 행복하고 멋져 보이려고 내가 했던 말을 내 자신을 못 지키고 있으면 혼자 헹타오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뭘안 하는데 뭔지 알죠? 뭔가 내 어떤 기분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나 자신이 되게 한심스러울 때가 있죠.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면 그런 업주들은 저를 부르지 않을 거예요, 점점. 일이 없다라는 거는 많이 모자라다는 거는 돈이 모자랐다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돈이 모자르면은 힘들어요, 그쵸? 힘들면, 아, 물론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멋있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늘. 얼마나 멋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최선을 다합니다. 댓글 많이 밀렸겠네요. 잘생긴 얼굴 보러 왔습니다라고. 쟤네도 젤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개짱이 덮어가요. 그 내가 배경 한번 보내줄게. 아따, 진짜 많이 밀렸구나. 형이나 취준생이 저나 비슷한 마음 상태인 것 같아요. 아침이 밝아오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주변 사람들의 얘기들이 우리를 진정 위로해주긴 어렵지만 다잘될 겁니다. 물론이죠. 물론 전잘될 겁니다. 잘 돼야 합니다, 그리고. 아, 그러니까, 그 업주 그런 얘기가 내 얘기라는 게 아니라 그런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든 거예요.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팬분들에게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노래, 그게 최고의 선물. 정말 멋있어요, 비건. 최고의 음악, 끝. 말이 필요 없죠, 항상한테. 비건스러움 사, 항상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형, 내가 남자야. 나랑 사귈래? 고백이야, 이거. 꺼져. 팔리고, 그래도 단콘도 했잖아요. 생일 파티도 했는데, 그때도 사람 많이 오고, 단콘에도 사람 많이 오고, 그리고 CD도 많이 팔고. 근데, 막, 생각외로, 같이 음악하는 뮤지션 친구들,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조금밖에 안 보는 이유가. 네, 완전 새로운 느낌이야. 피치 블러썸 블랙은. 하지만 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앨범 시리즈로 낸다고 많이 말했잖아요. 려고 노력했구나, 혹은 그런 걸 위해서 많이 양보했구나, 이렇게 얘기한 사람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당연히 많이 팔고 싶어서 좀 팔리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한 적한 것도 맞아요. 그거 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제가 하기 싫은 걸 만든 건한 곡도 없어요. 전 제가 하고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네.
가족들에게 보이는 직업이라서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 힘들겠지만 눈치 보고 위축되지 마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보일 때마다 안 보일 때 늘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 팬들 마음 조금이라도 알 거라고 믿어요. 네. 많이는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압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안 팔리는 걸 만들 필요도 없는데 참. 뭐 포인트가 좀 틀리긴 했지만. 네,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건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난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 저는 형 웨이비 비슷한 노래 또 만들어주세요. 웨이비보다 더 좁다는 거 만들어줄게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언젠가는 듣게 될 겁니다. 다른 느낌의 표출, 파악하는 재미가 쏠쏠하겠군요. 네, 파악 안 해도 느껴지게 만들어주겠습니다.